오늘은 또뭘 만들어 볼 것인가? 짜잔! 제가 체크천을 또 샀습니다. 뭘 만들려면 또 베개 커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사실 베개 체크 커버를 구매를 그냥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체크 원단이 정말 예쁘다, 유니크하다 하면 2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커버가 그렇게 비쌀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천을 사서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저는 그냥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 거 샀거든요. 천 상태도 진짜 좋고 면 100%다 보니까 좀 안심도 되고 물 빠진 베이지 체크? 제가 미리 만들어 봤는데 이 재봉틀이 뭔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장난 거 같아서 손으로 한땀한땀 해서 베개 커버를 일단 완성을 했어요, 하나를. 저는 여기다 박음질을 안 했어요. 이 양쪽에다가 그냥 여기다 단추 하나 정도 포인트로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 이거는 어저께는 완성했고 오늘 다시 희망을 걸고 얘를 만져보다가 이제 되는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 베개 커버를 만들어 볼게요. 재봉틀 하는 도안 이런 거 네이버에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잠시 보면 이렇게 테두리를 먼저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고 또 이렇게 접어서 박고 뭐 그렇게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생각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여기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 이걸 이렇게 뒤집잖아요. 짠!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넣어서 짜르르르 박아줄게요. 재봉틀이 저는 잘 몰랐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큰 재봉틀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미니 재봉틀이라서 별로 안 비싸요. 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잘 되라. 페달을 밟아줘야 돼가지고 좀 다리를 올려야 됩니다. 오늘은 한땀한땀 바느질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 아, 어저께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됐습니다. 역시 미스인 게 하나는 있어줘야 돼.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박은 것 같은데. 아닌데. 이게 아니었는데. 헐, 망했다. 여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좀 엉망처럼 보이지만, 뒤집어주면. 예! 감쪽 같죠? 끝에도 되게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다가 좋습니다. 얘는 손으로 했는데 확실히 손으로 한거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어요. 얘는 그래도 뭔가 짱짱한 느낌이 있어요. 또 다음에는 뭘 만들어 볼까 좀 기대가 됩니다. 짜잔! 빨래도 해서 커버를 씌워준 상태예요. 뭔가 사는 것처럼 뭔가 그 갬성갬성한 느낌이 나왔어요. 이불 베개 커버랑 저희 침대 색깔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일단은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영상을 따로 찍진 않았는데 제가 한쪽 커버에는 단추를 한번 달아줬어요. 이렇게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양쪽으로 달아줬습니다. 이거는 남편 거고요. 제 거는 그냥 단추 없이 이렇게 그냥 해봤어요. 사실 단추 한쪽에 또 달아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허술한 점도 많아요. 뭐 이렇게 막 실도 막 삐져나오고 그러면 뭐야 계속 나와? 그럼 이렇게 그냥 넣어주면 돼요. 실은 나오면 그냥 넣어주면 돼요. 한번더 해줘야 되는 건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뭐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줄도 이렇게 가 있죠? 이렇게 멀리서 봐야 예쁩니다. 왜 계속 나오지? 잘 처리해서 박음질을 다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누워보니까 조금 까슬까슬한 느낌이 좀 시원하고 땀을 좀 흘려도 금방 흡수되고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습니다. 굿굿굿.
어때? 좋아요. 좋아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취하신 거 아니죠? 좋아, 깔끔하고 유럽 느낌 나. 유럽 느낌 나? 유럽 느낌이 뭔지는 알아? 그런 느낌 있어. 그런 느낌 있어? 알겠어. 고마워. 잘 자.